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 본색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갈까요?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재밌는 경제 네. 이슈들을 꼽아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장 얘기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요즘에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최대의 화두라면 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또 재밌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 직설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직설 본색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직설 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용주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영로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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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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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이게.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만의 FOMC. 사실 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번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우리만의 FOMC,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상으로 FOMC 회의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연준 위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 우리 칼럼니스트님도 연준 위원인데 예. 제가 그래서 롤을 먼저 좀 배정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칼럼니스트님이 이 금리 인상을 6월에 해야 한다는 매파. 그러니까 매가 되시는 거고요. 네. 저희 우리 김영롱 앵커가 이번 6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비둘기파. 알겠습니다. 비둘기 김영롱. 예. 저는 잘은 모르겠다. 참새 네. 이주호를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비둘기 연준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네. 미리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든 시장 전문가들이 6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뭐 안 할 거야, 안 그러면 하면 안 돼 라고 한다고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야 할 점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 여는 총재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네. 지금의 미국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올 하반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계속해서 금리 인상 스탠스만을 시장이 바라고 또 연준이 외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가끔씩은 소설도 쓸 거예요. 이 네. 부분은 좀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매파 네. 한용주 칼럼니스트님께서 네. 해야 된다. 그 네.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미국은 그 경제 성장 주역이 제조업 부흥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그 융합한 스마트 공장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최근까지 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던 셀가스 산업의 그 구조조정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원유의 공급 과잉이 올해 하반기쯤에는 해소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네. 실업률이 네. 5%로 완전 고용 네. 수준에 그렇죠. 접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지난달 4월 달에 예,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했어요. 네. 네, 상승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앙은행의 역할로서는 그 인플레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생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전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네. 좀비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지금 부채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네. 저금리가 기업, 가계, 정부를 다 빚쟁이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네. 메파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 미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뭐냐면 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네. 보자면 2008년 초 이후에 부채가 한 4조 달러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업 부채라고 하면 기업 레버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표가 바로 이 표고요. 그런데 기업 부채를 조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기업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네.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물론 퇴출될 기업은 퇴출돼야 되겠지만 퇴출될 기업이 아니라 부채가 늘어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경제를 성장시켜왔던 것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제 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는 예. 일단 그 매파의 의견을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근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네. 미국 연준에서는 그 사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네. 스무드한 오퍼레이션을 조정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각 경제 주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해왔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가게도 기업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네. 인간 사회의 속성이 단기적인 안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그 재정 건전성이나 네. 부채의 줄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인간 사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 행진이 나오지 않으면 네. 부채는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이 부채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그 신호탄이 네, 필요하다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 비둘기 김영룡 앵커는 어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게 속성이라고 하셨는데 뭐 개인 경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기업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가 본 표처럼 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나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미국도 금융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이거 언제 금융 지원이 끊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네. 커지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부채 비중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뭐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한다고 하면 네. 기업들에게는 당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네.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 표가 나왔을 때 약간 의아했던 점은 없잖아 있었어요. 금리 인상하면서 이것이 논점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이유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요 기업들, 큰 국직국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네. 미국은 대표적으로 소비국가잖아요. 네. 기업들의 부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만약에 오히려 줄여서 나오는 악영향이 더 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금리 네. 인상으로 인해서 네. 소비가 더 위축되고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다시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자동차 리스 할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소비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네.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는 인상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난 지 8년이 됐습니다. 네. 그 8년 동안 막대한 통화정책을 펼쳐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김영로 앵커가 그 현재 원래는 FOMC에서도 예. 자신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기준 조건을 말을 해놨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 기준 조건을 지금 만족시키고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되죠. 네. 잘 아실 거예요. 물가상승률 네. 2% 도달할지 그리고 고용시장,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네. 사실 그래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네. 올해 들어서 물론 약간의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약간 연속성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계속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4%에 불과했다가 네. 최근 들어서 겨우 1.7%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전히 목표했던 2%에는 도달하지 못할 뿐더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잘 된 건가?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물가상승률 2% 도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난해 이맘때도 연준은 그랬어요. 지난해 한 12월 되면 네. 2%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거고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그런 지표적인 것도 있었고 옐런 의장의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때도 자신감은 있었는데 결국 올해 6월까지 지금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1.7%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에겐 자신감이 있어 라고 해서 무조건 요즘에 뭐 금리 인상 올해 안에 세 번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이후 8년 동안 네. 통화팽창정책을 썼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제로금리, 네. 마이너스 금리, 그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비정상적인 통화팽창정책인데 그렇죠. 네.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얼마 가야 됩니다. 네. 언제 올라가면 바뀝니까? 아, 그 언제 바뀔지 네. 사실 이걸 만약에 언제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바뀌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옐런 의장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런데 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이 봤을 때는 이제 6월에 브렉시트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뭐 결정적인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 방은 되지 못할지언정 네. 어쨌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중국의 가장 큰 힘이 뭐였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네. 언젠가 이 회계 투명성이 계속해서 결여가 되면 물론 지금부터도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한번 미국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저는 계속 남아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한꺼번에 회귀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이주 앵커가 뭐 그림이나 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도 하나 네.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미국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을 점도표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계속 6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제 거의 뭐 시장 얘기만 들으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만은 네. 점도표를 보시면 연준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상을 6월보다는 9월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상황과 시장이 생각하는 시장 논리가 계속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실 작년 연말에 첫 번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또 이거였을 겁니다. 연내에 인상하겠다라고 했던 네. 그 확언, 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모두 충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예.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올해에는 이 올해 초에 그리고 작년 말에 한 서너 차례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미 6월이고요. 이제 6월을 제외하고 나면 7, 9, 10, 12월 네 차례 남습니다. 예. 그러면 이 네 차례 가운데 한 세 번 정도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일찌감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6월에 하는 것도 저는 일찌감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네. 게 뭐 두 번에서 세 번 한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마지막 FOMC잖아요. 네. 그렇죠. 해야죠. 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네. 그런데 저는 하반기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보세요. 7월에 연속으로 올리기 부담스럽죠? 네. 안 하겠죠. 네. 그럼 이제 9월로 가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상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6월에 올렸으니까 이것도 또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관건은 옐런 의장이 이번 달에 특히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고용 지표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우상향을 보일 것이냐일 네. 텐데,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인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또 연준이 연은 총재들이 요즘에 말했던 뭐 3회차까지 간다 칩시다. 네. 연말이면 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네. 미국 대선 앞두고 연준이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변경하진 못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시장에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지면서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하는 네, 걱정을 메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길게 보면 네. 엘리언 의장이 평소 늘 하던 말대로 완만한 인상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이 왔듯이 네. 1년 중에 완만한이라면 6월쯤에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상황을 봐서 또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12월쯤 한번 하면 한두 번 정도로 끝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상황이 또 지표가 좋아질 경우에는 네. 세 번으로 해서 네. 9월, 12월 이렇게 세 번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지 전 세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 문제 등 해외 문제가 네. 미국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수출 네. 비중이 GDP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네.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흥국이라든지 그 해외 지역의 금융시장의 영향은 또 미국으로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부분이 미국에서 해외에 투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이 역류되는 효과 네. 등등 혼란, 갑자기 빠져나오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12월에는 아니었는데 10월 FOMC 의사록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의사록에서 맞습니다. 내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치면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줄 수 있으니까 연준에서 좀 우리 경제의 성장성을 우리 더 부각시켜서 중요시 네. 여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기에 반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중국이라고 특별히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해외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고려를 했던 것이고 아. 그때는 중국이 크게 한번 흔들렸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한 두 번 정도 크게 흔들렸는데 작년에 크게 흔들렸죠. 네.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는 또 비둘기적인 그 성향을 보이는 게 또 앨런 그 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봤을 때 또 한 번 또 흔들리게 되면 또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미국 내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좀 계속 들어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의견은 좀 감추고 있을게요. 네. 감추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네. 확실하게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매파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네. 대대적인 통화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정책, 경기부양정책이 나오자마자 네. 약발이 떨어지자마자 또 무섭게 네. 또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정책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천문학적인 그 양적 완화가 이제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 처방이 되는데 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부채라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부채 위기라는 또 다른 모습의 경제 위기를 막 키워온 셈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고집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네. 그 신흥국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도 좀비 기업을 탈출을 위해서라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파 김영롱 예. 앵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겠죠. 그리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 강세를 어떻게든 계속 지켜서 기초통화로서의 세력을 확장해야 되니까 네. 할 건데 점도표에도 없는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뭐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공수표를 날리고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다른 뭐 저는 자꾸 중국이 내리에 남더라고요. 네. 중국 구조조정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올릴 거야. 뭐 1.5% 올리고 나중엔 3%대까지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시장에 그리고 한때 지구특공대를 자청하는 미국 그것도 네. 연준 중앙은행으로서 이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세게 반대편 스탠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 제가 그 앞서서 저의 역할은 참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역할은 옐런 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옐런 의장 안경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네. 그러면 이 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저는 보기 위해서 네. 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던 거고 네.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FOMC 의장으로서 이런 양측의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한 저의 판단으로는 물론 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부채 위기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이 매파의 이야기를 존중을 하면서도 예. 사실 현재 있는 시장 불안감을 모두 다 떠안은 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예. 저는 비둘기파의 의견을 들어서 네. 이번 6월 금리 인상은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이 네. 워낙 내공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토론을 펼쳐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저 준비한 것만 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나마 또 같은 회사라고 네. 저희 후배라고 챙겨주시네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들어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들어봤을 때 시청자의 입장으로 이런 양측의 의견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어디가 더 우세한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해드린 거고 절대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6월 30일에 그 옐런 의장의 발언도 남아있죠. 아, 5월 30일에 남아있죠. 그것까지도 저희는 다 들어보고 나서 네. 그제서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뭔가 시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아, 시장에서는 그리고 6월 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이죠. 거의 확정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경제 직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한용주 칼럼니스트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